Il va avoir une question de Jésus, avec le monde de l'autre. Il est juste à la raison de l'arrivée de quoi. Donc l'arrivée de l'arrivée de l'arrivée, il est sur le même tour de ça dans les autres salariés. Après, il est sur le même tour de la raison. Et dans l'arrivé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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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따라다니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장 고통을 해결해 주신,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너무도 좋아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들이 예수님께 와보니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보다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빵을 주시는 것보다 이런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살과 대비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생명의 빵이다.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에 이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살과 피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한 발짝 나아가야 하는 것은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이 있는 갈릴리로 피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상황은 갈릴리에서도 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하셨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다녔는지 이미 들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들까지도 이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내 형이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산다는데 그거 미친 건 아니냐. 그런 말을 너희들은 들어보았느냐. 예수님의 동생들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같이 가자고, 예루살렘에 같이 올라가자고 예수님께 불러냈던 것입니다. 같이 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증명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생들아, 내 때 가지고 오지 않았다.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병들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동생들과 예루살렘에 또 함께 가면 어떻습니까? 동생들과 함께 가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찾아왔던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더구나 동생들도 믿지 않는 그 주제를 다시 공개적으로 알린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트리버스 예수님께서는 때도 아닌 때에 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 할 일이 많으실 때 방해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생들이 예루살렘에 간 후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면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좋은 사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사람들이 놀랍니다.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귀신이 들 것이 틀림이 없다.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올바른 평가에 따라서 판단하라.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있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성전 경비대원들 동원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런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적대감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적대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또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이 말한 대로 그에 대해서 생생하니 나아갈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든지 처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죽이려고 나온 사람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세 부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예언자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같이 읽고 사람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이분은 참으로 저자 사람이라 예언된 그 예언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언자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런 반응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단한 평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예언자로 들렸다는 것은, 예언자의 말씀을 들렸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보면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번째 부류가 등장합니다. 41절 전반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르게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두 번째 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이 되고 감동이 되어서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신 구세주심을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짓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 번째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아들의 구속주의에서 나오고
말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얻었을 때 갈릴리에 오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이 기가서의 예언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실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음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는가를 알아볼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썼다면 어떻습니까?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갈릴리가 아니라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성경이 능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서 줄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도 익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이 능통하고 교회 생활이 익숙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절대로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흔적을 지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질문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고 우리 모두의 구세주심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매일매일 함께하고 있고 싶어 합니다. 매일매일 함께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양보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손해도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헌신과 희생이 없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미 살펴본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예전에 살도 그렇지 않았지만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여인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여인은 대낮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물동이를 내던지면서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 동네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 다 아는 사람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조한이 열려 없이 여긴 사람 죽였습니다. 조롱하는 사람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쪽 인기를 가장 먼저 그들에게 뛰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속여집니다. 내가 예시하러 만났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에 위로가 됩니다. 용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깊이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새겨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생겨낸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조건 없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때에 따라 변하는 사람들의 사랑처럼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늘 거부하니까 그 예수님의 흔적이 그 마음속에 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도 수없이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흔적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헌신할 수 없습니다. 헌신이 아니라 보상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헌신이 아니라 이익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헌신이 아니라 칭찬을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짓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두고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수님을 책과 예수님을 죽이는 문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작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박하기 위해서 성전 경비대원이 예수님께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을 잡아갔던 경비대원들이 그냥 돌아옵니다. 이들이 그냥 돌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돌아왔으니 문책을 당할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전 경비대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46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고 그 사람 처형받은 사람은 여기까지 하나님 그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지금 경비대원의 모호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용기 있고 얼마나 대단한 모호가 있습니다. 경비대원들은 예수님이 어디 도망가서 못 잡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꼭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못 잡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비대원들은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으로 인해도 수평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원수까지도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일곱 번씩 일흔 번을 하는 무한한 용서였습니다.
예수님 병든 사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들이 볼 때 예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경비원들의 경비대원들의 보고를 듣고는 황당해 합니다. 4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찬양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십니다.